그게 근생인데 사실 일반 지표랑 원룸처럼 쓰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네, 진실드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업종에 있는데 네. 우선 구입하려고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항상 있어요. 지금도 좀두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용도에 근생으로만 나오면 되나요? 일종, 이종 상관없이? 그렇죠. 사무실은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생인데 사실 일반 지표랑 원룸처럼 쓰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그냥, 서류상에만 그렇게 돼 있으면 네. 서류 심사 끝난 다음에 실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진 안 나온다고 해서. 거진 안 나오고 사무실도 뭐 집처럼 쓰는 사무실이 많잖아요. 네. 크게 관계없어요. 지금 제가 오픈차를 갖고 있어서 그 사업자 등록증 갖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죠? 별개죠. 명의를 같이 하더라도 예. 사업자는 종목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 기존 사업자에 아, 종목 추가. 아니면 같은 명의자라도 사업장 소재지가 틀리잖아요. 그 넘버는 집 주소로 돼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신규로 하나 내서 따로 운영을 해도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돈이 많이 없어서 네. 근생인데 집 같은 데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다 옮기려고 하는 건데, 우선 또 근로 등록을 하고, 이쪽 오톤차 사업자도 이제 주소 변경해야 될것 같은데. 저뭐 오피스텔 같은 것도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네네. 네. 사무실을 집처럼 해서 뭐 써도 되고 관계없죠. 한번 그 사무실만 구비되면 나중에 연락드리고 방문 드리면 되나요? 네, 지역이 어디시죠? 그 금천 강명 쪽에 있어요. 강명이요? 네. 아, 예, 조금만 사무실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